시골에 내려가서 미술관 쪽으로. 안녕하세요, 작가님. 네, 안녕하세요.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. 미나마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면서 나무쟁반, 거울, 조명 등 실생활 유품에 또 작업을 하고 있는 작가 최지혜입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새화꽃 그리고 화두들을 그린 거 알고 있는데 대장님 처음에 그 쟁반에 그림을 그리셨다고 얘기 들었어요. 예, 쟁반에 그림을 그리게 됐거든요. 제가 새벽까지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캔버스가 뚝 떨어진 거예요. 근데 옆에 보니까 제가 항상 물 같은 걸 마시면서 그림을 그리거든요. 네, 나무 쟁반이 있더라고요. 그냥 나무 쟁반에다가 티를 한번 그려봤는데 2012년이었고요. 그때 반응이 좋아서 계속해서 그리고 있습니다. 이번 그림은 조금 다르게 나왔어요. 그동안은 새 한 마리 혹은 두 마리만 그렸었는데 이번 그림에서는 색채가 조금 더 다양해졌고요. 그리고 부엉이도 그렸는데 그동안은 사실 앵무새, 잉꼬만 그렸거든요. 잉꼬라는 게 사람을 의미하기도 하고 아나운서를 앵무새라는 말로 비하하기도 하잖아요. 앵무새도 이렇게 그림으로 생각을 표현하고 작업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도 그렸던 것도 있고요. 보시는 것처럼 노란색의 원 점점점 들어간다 하는데 그 꽃의 모양대로 거울의 느낌이 나는 스테인리스 스틸 미러에다가 모양을 내서 그렇게 작업을 해보기도 한 게 이번에 시도한 거예요. 그리고 이번에는 여러 가지 새가 들어갔고 그 펭귄을 봤어요. 네, 올해부터 그렸어요. 그리고 싶었거든요. 네. 거울 특별히 사용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? 아트페어에 갔을 때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는 그 시간을 봤어요. 그리고 발길을 멈추게 하는 그림을 그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너무 그림이 많은데 사람들이 발길을 멈추는 그림은 움직이거나 아니면 자기가 아는 작가이거나 아니면 유명한 작가 혹은 거울이 있을 때 멈춰서 나오고요. 저는 거울이라는 주제를 2012년부터 작업을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. 2013년에도 쓴 적이 있고 그림에 간혹 오프 형식으로 들어가긴 했는데 거울에 직접 그림을 그린 것은 4년 전이었고요. 미화를 거울에 그린 것은 좀 많이 형식을 탈피하고 파괴한 거라 어떻게 보면 전통 동양화를 그리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안 좋게 볼 수도 있지만 저희 때부터는 동양화도 세계 속에서도 어색하지 않게 사랑받고 현대와 호흡하면서 세상과 소통할 수 있어야 된다. 그래서 다양한 실험을 하게끔 교육을 받아봤거든요. 그래서 저도 회화가로 조소명 공예인 수업을 받기도 하고 하나까지 수업을 다 받기도 한 게 다양한 재료들을 어색함 없이 쓰게 교육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. 약간 나무과 다르게 약간 깃들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독창적인 것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해보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. 그렇게 새로운 게 나오잖아요.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나쁘지 않았어요. 저는 사실 이 거울을 가져다가 실제로 쓰실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한 거거든요. 근데 실제로 집에다 두고 쓰시더라고요. 화장대 앞에. 이게 또 처음에 그렸던 화조와는 암소서로 정답게 영원히 지조와 절개를 지키면서 부유하게 살아가라는 의미가 있는데 또 매화가 그림에 담기면 인간관계가 좋아지게 하는 의미가 있는데요. 그래서인지 많이들 좋아해 주시고 또 매우 유명하신 분이 내려와서도 그림 더 주목받으면서 4년 전부터 거울 그림을 했는데 거울 그림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기억하게 됐고 거울 그림도 어떻게 보면 거울의 깨진목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안 좋게 보실 수도 있지만 이게 깨지면 또 새로운 거를 가져갈 수도 있고요. 또 깨지면 깨진 대로 저는 그거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그 영원하지 않은 또 의미가 되기 때문에 나쁘지
제목이 아크릴 거울을 사용하기도 해봤고요. 이번에는 스테인리스 스틸 미러 사용해서 작업을 새롭게 이렇게 몇 가지 해보기도 했습니다. 이렇게 변화를 계속하면서 사실 다 보여드리진 않았어요. 저도 아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마지막에 그냥 저 이건 뺄게요 하고 나한테 가지고 내려간 그림도 있고요. 안 보여드리는 그림도 있고 미안성인 그림도 있는데 계속 그림을 그린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붓에서 손이 떼어질 시간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한 결과 1년에 50점에서 100점 정도씩 나왔는데 지금 1년에 거의 다 한 40점 정도 나왔대요.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계속 그림을 그리게 되는 거 좋아해주는 사람들도 있고 그거를 보다 내가 좋아해서 직접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. 맞아요. 예, 진짜 공감합니다. 그리고 보면 동양화에 대한 그 전통성을 이으시고 그리고 현대 대중성에 대한 이 마음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좀 귀띔을 해주고 한 3년 정도에 걸쳐서 예. 그림을 그린 게 있다고 했는데 3년 정도면 체력적이나 정신적으로 어떻게 그리면서 그림을 그렸는지 좀 궁금해요. 네, 제가 이 전시를 앞두고도 한 5일 전부터 아침에 잠들었어요. 한 5일 전부터는 카톡에 답도 못하고 SNS도 거의 못하고 계속 그림만 그릴 거예요. 그게 좋아하니까 할 수 있는 것 같고요. 가끔씩은 밥 먹는 거 잊어버리고 그릴 때도 있거든요. 근데 사실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받아왔어요.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예원 입시를 하면서 새벽 5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2시까지 4장, 5장, 6장 정도 그림이 나오는데 그렇게 4시간에 한 장씩 그림을 완성하게 그림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렇게 했던 게 몸에 붙은 것 같고요. 만들어지는 거잖아요. 사람이 운동하는 사람들도 하루 종일 운동만 하잖아요. 그런 것처럼 그림 그리는 사람으로 훈련을 받아서 지금의 제가 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이렇게 그림을 그리던 사람이 그림을 안 그리면 몸에 병이 나요. 예. 네. 그래서 차라리 그냥 그림을 그리는 게 나아요. 그리고 어깨가 아프고 이런 것들, 고질병들 있잖아요. 허리 아프고 이런 것들은 뛰면 이제 어깨도 같이 뛰기 때문에 마사지가 저절로 된다고 합니다. 그래서 뛰면서 치료를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우리 두부 아트지인하고 팬들하고 소통을 하고 있는데 아트지인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? 아트지인은 예전에 트레이시민이라고 YBA 영국의 젊은 작가들 영 브리티시 아티스트를 말해요. 그래서 영국의 젊은 예술가들 중에 유명한 작가가 있었는데 남자 필요 없다. 차라리 자기는 돌이랑 결혼하겠다 해서 돌이랑 결혼한 작가가 있어요. 그걸 유튜브로 생중계했고요. 그게 또 하나의 행위 예술이 되는 거죠. 그걸 보고 아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작가가 소통을 할 수도 있는데 심지어 이제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랑 소통을 하는 거잖아요. 어떻게 보면 특이한 행동으로 주목을 받는 거기도 하지만 하나의 던지는 생각을 하게 하는 뭔가가 있기도 한 게 있잖아요. 그걸 보면서 아 나도 이렇게 유튜브로 소통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왔고 홍콩에서 전시를 할 때 그 다른 그림들을 보고 싶어 하시고 전시가 되기 이전에 어떻게 그림을 그렸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 보고 유튜브를 하게 된 거예요. 그래서 전시 준비하면서 영상 간단하게 만들어서 올리고 그림 그리는 과정도 올리고 이렇게 처음에는 시작했다가 3년 동안 계속 보고 그린 그림은 제가 1000시간 정도 들렸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식당 앞
앞에 두고 계속 밥 먹을 때 보게 되니까 요리 좀 더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점점점 그 재료를 그 앞에다 두게 된 거예요. 재료를 앞에 두고 밥 먹다가 보고 있다가 그 식탁 앞이니까 꼭 밥을 먹지 않아도 가끔씩 앉아있잖아요. 앉아있다가 그림을 좀 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다른 그림을 그리고 다른 일을 하고 뭔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가면서도 계속 조금씩 손을 대다 보니까 시간 넘게 그림에 들인 시간이 됐다 해서 사실 그 그림을 보내기가 막 손이 떨리는 거예요. 현대미술관에서 사실 소장하겠다고 했는데도 그 속으로 아 이거 내가 지금 이렇게 들인 시간이 얼마지 이러면서 계속 생각을 하게 됐었고 이 그림도 마지막에 나온 그림이에요. 이 그림도 거의 그만큼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명상 시리즈는 실제로 명상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명상을 하다가 그리고 중간에 또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지난 전시대 누가 얘기하시는데 나중에 빌려드리겠다고 원했습니다. 예, 그럼 사실 그러면 안 되는 일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이 전시를 하게 되면 초대 개인전이기 때문에 갤러리에서 어떻게 보면 공간을 작가님 투자해 주신 거잖아요. 미안하지 않을 정도는 그 정도 이제 판매가 됐으면 하기도 하고 저도 신경을 쓰지만 어느 정도가 되면 어떤 그림은 진짜 손 떨릴 때가 있어요. 오래 걸린 그림은 네. 이거는 좀더 환상하지 못하는 게있잖아요. 맞아요. 어깨는 좋은 일 한다고 할 때는 또 그냥 손이 떨리고 마음도 아프지만 좋은 일 한다고 할 때는 그래도 내놓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. 이상하게. 그래서 캐리옵션에서 제가 한국에서는 주인이라고 그곳에 보고 싶어서 가게 했을 때는 제가 아끼던 그림을 다 내서 지금 그림이 많이 없는 거예요. 1년 동안 거의 두 달에 한 번씩 자선경매에 참여해서 그림들, 저 프리메리다 시리즈 마지막 곡도 하나 갖고 빨간 모라는 많이들 좋아해 주시고 저도 좋아하고 집에도 계속 걸어뒀던 게 있는데 주문도 사실은 해주시고 그 주문을 받고 그림을 그려도 그 느낌이 그대로 나오진 않거든요. 때 그렸던 그 감성 그리고 내가 그리고 싶어서 그림을 그리면서 그렇게 그림에 몰두할 때 나온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진 않는데 그렇게 하나씩 있던 거를 케이옵션에서 했던 그 좋은 일하는 그런 자선경매 내서 그림이 많이 빠져서 설명을 할 수가 없게 된 것들이 있긴 한데 진짜 컬렉터분들이 아름아름해서 얘가 열심히 하니까 응원해줘야지 해서 사는 게 아니라 정말 그림을 사서 팔고 막 이러시는 분들 있잖아요. 그런 분들도 많이 보고 계시고 그림을 실제로 응찰, 입찰 이렇게 하시는 거라 이름을 조금 알리게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이후로 더 잘 됐었어요. 전시도 받고 저는 항상 느끼는 게 진짜 좋은 마음으로 내가 뭔가 도와야지 라고 생각해서 뭔가 할 때 두 배 이상 넘게 열 배까지 막 가치로 환상하기까지 더 많은 것을 받는 것 같아요. 그런 프로그램을 했었어요. 전형적인 순직 작가 같아요.